빨리 둬! 이영거리 하나세! 영화친구 김시사. 지푸라기로 만든 공을 차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 지푸라기 공을 따라 아이들이 여기로 저기로 움직이며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맡은 이 귀여운 아이,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골키퍼를 맡은 애들이 남을 잘 배려하더라고요. 공격수로 보이는 아이가 공을 빵! 차려다 엎어지고 시간차 공격! 공이 샛길로 빠져버립니다. 공을 찾는 이 귀여운 골키퍼. 그때 지푸라기 축구공을 보고 비웃으며 시비를 거는 일본 아이들. 지금 여기는 어디고, 골키퍼를 맡은 이 아이에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8년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군위 이곳에 가난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약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어땠노? 좀 나아졌지? 이제 내 한 개도 안 아프다. 엄마의 약손이 어느 약보다 효능이 좋아 보이네요. 수아는 엄마 따라 시장을 따라 나서는데 맛난 음식들도 보이고, 일본 지배하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얍삽하게 생긴 일본 순사도 보입니다. 근데 사람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네요. 현재 수아니 아버지는 몸이 너무 아픈 상태라 어머니는 몸에 좋은 인삼이라도 먹으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50원만 받을랍니다. 놀라 자빠질 가격에 황급히 자리를 드는 수환 어머니. 시장에서 국화빵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고 있지만 수환이에겐 언제나 따스한 어머니입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다가오는데 국화빵을 양쪽에서 파네요. 이번엔 수환이 어머니 가게에서 국화빵이 팔렸지만 이대로라면 둘 다 죽을 판입니다. 국화빵 장사가 또 생기고 두 집 다 굶게 생겼다. 가면 우린 왜 먹고 살아?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국화빵 장사도 여의치 않지만 수환과 어머니는 행복을 꿈꿉니다. 와, 저기 저산 너머에는 뭐가 있노?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린 수환에게 아버지를 잃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제 죽는 겁니까?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몸이 아픈 아버지는 수환에게 자신은 죽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라 변하는 기다. 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땅에 입던 옷을 벗고 좋은 새 옷을 입는 기다. 참 따뜻하게 말해주시네요. 수환이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수환이는 신부님에게 아버지를 미워한 자신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얘기해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신부님은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환이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를 안겨줍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수환. 친구들과 신나게 공을 차고 있는데 지푸라기 공이 일본 아이들 앞에 떨어지고, 내 공이다! 도가! 그래도 나니어스러너? 일본 아이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참 못됐네요. 그렇게 단체로 수환을 괴롭히는 일본 아이들. 급기야 지푸라기를 뜯어서 공을 망가뜨리는데 그때 멋지게 나타난 아이들. 그렇게 시작되는 싸움. 조선 대 일본.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 돌멩이를 드는 아이. 그 돌에 그만 수환이가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요. 형은 수환이를 업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과연 수환이에겐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수환이가 꿈꾸는 세상은 오게 될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화 저 산 너머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일제강점기 시대엔 일본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1980년대엔 많은 약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가난하고 불이한 역사를 묵묵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나눔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며 아픈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2009년에 향년 8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죠. 저처럼 종교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되실 정도로 살아오신 분이라 이렇게 한 번쯤은 영화를 통해 소개하고 싶었어요. 영화 저 산 너머는 오세암 정채봉 작가의 동명 도서를 원작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윤영기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정말 순수하고 담백하게 연출됐습니다. 특히 산골에 사는 어린 수환이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둘러보면서 눈에 담은 다양한 모습들과 돌아오는 길에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묻는 장면은 저에게 따뜻한 아이의 시선을 느끼게 해줘서 좋았어요. 저기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노? 특히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한국인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인 김대건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포함된 것도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선종 11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추기경이자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교의 모범이 되는 증인 중 한 분의 어린 시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보며 힐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5월 앞두고 개봉해서 따뜻한 봄과 딱 어울리는 영화일 것 같네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어린 수환의 이야기, 4월 마지막 날 만나는 힐링 영화 저 산 너머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